경북의 한 과학관 홈페이지. 그런데 민간 우주여행이 가능하다? 뉴스에 종종 나오긴 했는데 벌써 우주여행이 가능한 세상이 됐나? 궁금증을 참지 못해 직접 찾아가 봤다. 에? 나 진짜 우주 가는 거야? 진짜 여기 민간 우주여행 가능한 건가? 지금 외국에 있는 우주선 제작 업체와 저희가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항공사를 같이 설립을 해서 여러 가지 비행기라던가 헬리콥터까지 운영을 하면서 항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저희가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10년 내에는 우리나라에서 지상 100km까지 올라가는 우주선을 띄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학 문화를 좀 접하기 힘든 학생들이 가상의 우주 공간을 보면서 이제 우주로의 꿈을 키울 수가 있고 우리들의 상상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 체험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우주 체험이 가능한 이곳. 우주선을 타고 날아갈 때 속도와 무게를 견디는 훈련도 받을 수 있다. 저 우주인 되기 힘드네요. 책에서는 볼 때는 그냥 진짜 그 정도는 나도 참겠는데 뭐 하는데 못 참겠어요 저도. 사실 이 아이들은 과학 문화에 접근이 쉽지 않은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다. 평소엔 책이나 유튜브로만 과학을 공부하다가 과학문화 바우처를 통해 오늘 처음으로 과학박물관에 오게 됐다고 한다. 사실 이런 데 한 번씩 견학 오는 게 경비도 많이 들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시골에서 이런 데 한 번씩 와보는 게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평소에 겪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겪게 되니까 아이들이 너무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꿈이 뭐예요? 꿈이요? 과학자요. 들은이요. 공기가 없으면요 잘 못 나는데 제가 더 안 무겁게 해가지고요 더 잘 날 수 있는 걸 만들 거예요. 해양학자요. 지금 지구 전체 바다에 아직 5%밖에 안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외의 정보를 더 알고 싶어요. 초롱초롱한 과학자 꿈나무들의 눈빛을 보니 과학의 미래가 너무 든든하다. 이 아이들 덕분에 머지않아 우주 관광이 정말 가능해질 것 같다.